와, 씨. 아니, 물류 창고 가는 길이 이런 데 있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시계는 8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서여주 휴게소 들어와 가지고 잠깐 좀 아침도 좀 챙겨 먹고 좀 쉬었다가 가려고 지금 영상 열었습니다. 서여주 휴게소. 여기는 좀 자그마한 휴게소인데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갖고 이쪽으로는 중부 내륙고속도로에 있죠. 남여주에서 북여주 사이에, 남여주 IC, 북여주 IC 그 사이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단풍나무가 빨갛게 색깔이 이쁘게 됩니다. 이 차도 나하고 같이 가는 차 같은데. 양민. 나도 양민. 이게 저 2104면 가는 건데 차가 네 대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 번째 10시 반착이거든요. 저 차도 보니까 세 번째 차나 되는 것 같네. 아까 휴게소 저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두 번째 차 들어왔다 나가더니 저 차가 세 번째 차 같아요. 하차는 금방금방 하는가 봐요. 네 번째 차가 10시 반이니까 짐이 좀 무거워요. 이게 20톤짜리인데 무거운 거는 좀 빠르죠. 짐이 많으니까 하차는 금방 되겠죠. 도착지까지 19km 남았고요. 9시 8분 도착 예정. 지금 시계는 8시 45분. 자, 출발해 볼까요? 짐이 무거우니까 천천히 갑시다. 서여주 휴게소를 뒤로 하고 도착지 가보겠습니다. 자,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본선 진입합니다. 와, 이런 목소리가 끊기노. 서여주 IC가 먼저 나오고 북여주 IC군요. 내비는 북여주 IC로 내리라는데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아직 안개가 아직 안 그쳤네요. 안개가 이렇게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네, 북여주 IC. 안개가 시야를 많이 흐리네요. 천천히 가야 되겠네. 에스코스 북여주 톨게이트 하이패스 진출. 직진을 하면은 제2 영동 고속도로 해가지고 광주 쪽으로 빠지는 고속도로를 바로 타게 됩니다. 이천 쪽으로,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좌회전. 전에 2104면 그게 김공장
김공장 거기 한참 다닐 때 그때는 이 위에 고속도로 이게 없었는데 여기 인터체인지가 없었는데 북여주 여기 고속도로가 끝나고 양평까지도 고속도로 연결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오고 이쪽으로 잘 안 와봐라는 얘기는 이포 쪽으로 광주 쪽으로 바로 타게 돼 있군요. 광주 가는 고속도로 영동 제2 고속도로네요. 신호 받겠다. 왔다 신호 길게 주네요. 여기 2차선 국도거든. 2차선 왕복 2차선 국도인데 그 문막으로 간 만도 그것도 여기 백삼면 여기에 있었거든. 그거 한참 만두국 싫을 때도 이쪽으로 많이 왔었는데 오랜만에 왔네요. 전에 이 사거리 신호등이었었는데 로타리를 만들어놨네. 벚꽃축제의 고장 흥천면 천면 2차선 국도에는 가속방지턱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다니기 불편해요. 2.8km 남았습니다. 여기가 오거리네. 오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그마한 길 여기 여기까지 오거리는 오거리 직진해가지고 600m에서 좌회전 신호등이 봐보세요. 사설포가 좌회전 직진 우회전 세 개가 같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특이하네. 흥천면 소재지인가? 백사면 소재지인가? 내비가 이 시내로 가르친 거 아니야? 저 좀 큰 길로 가야 되는데 시내로 가르친 거 아니야 내비가? 큰 길로 가서 들어와야 되는데 백사면 소재지만 시내로 안 들어오고 저 우측으로 해갖고 오는 길이 있을 낀데 내비가 내비가 이상한 데로 가르치는데 여기서 좌회전을 가르치는데 길이 있나 이거 창고 가는 길이 이런 데 있단 말이야. 좌회전하니까 또 국도길이 보이네. 백사면 소재지 안에도 들어가 보고. 1km만 가면, 아, 저 앞에. 저게 큰 창고 보이네. 들어가는 문이 들어가는 문을 알아야 되는데 또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아이고야 컨테이너 차들이 밑에 안 보이는 거 보이 저 위로 가야 되는 모양인데 내비대로 가보지 뭐 내비는 아직 800m 더 가라는데 좌측에도 창고가 있고 안개가 있어 놓으니까 잘 안 보이고 여기가 물류 단지구만 물류 단지식으로 돼 있구만요. 좌측에 여기도 창고고
저 회사도 있고 여기 언덕받이에 있는 모인데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 여기 크게 있네. 컨테이너차 저 한 대 서가 있네. 아까 휴게소에서 본 차 그 차가 세 번째 차 맞네. 저 와가 있네. 야 길이 여기는 또 지휘가 잘 돼 있네요. 잘 돼 있네. 네. 자동으로 내리고 요 앞에 차 있죠. 컨테이너 차. 이게 아까 휴게소에서 앞에 대놨던 차. 자 옆으로 안쪽으로 딱 돼야 되겠네. 두 번째 차 돕고 하차하고 있고 두 번째 차 저것도 아까 휴게소에서 봤거든. 자 일단 열어대 놓고 대기하면 되겠습니다. 아 저 스카니아 저 백탑 저것도 첫 번째 차구나. 두 대씩 대놓고 하나. 아, 첫 번째 차 풀고 있고, 두 번째 차는 그 옆에로 그냥 대놨고, 이 스카니아가 세 번째, 내가 네 번째 그렇구나. 첫 번째 차 아직 하차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차는 하차하고 갔는데요. 그 첫 번째 차가 여기 자주 오는 차인가 봐요. 아까 내려가서, 저, 북극 가려면 어디로 가는 게 좀 좋나 물어보니까. 첫 번째 차 그 차주분이 자주 오는가 봐요. 그 이어서 나가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뭐 성남 쪽으로 가는 그 고속화도로 그거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다네요. 내비도 아까 검색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던데. 근데 아까 오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만덕구 실을 때 서이천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왔거든. 백상면 들어올 때. 그 나갈 때도 서이천으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뭐 고속화도로 타고 뭐 성남 순환고속도로 타고 막 이렇게 가르치던데. 하여튼 그 차주분이 그쪽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다네요. 차도 신호등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내비대로 가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고 아 들어올 때 요 백삼면 시내로 들어왔다 하니까 들어올 때 북여주에서 내리면 안 되고 서여주에서 내려갖고 들어오면 편하게 올 수 있다네요. 그 다음에 올 때는 서여주 내려갖고 오라 그러네요. 그래 이상하게 물창고 큰 창고 차가 이렇게 컨테이너 차가 4대씩 오는 물창고에 무슨 백삼면 소재지 시내를 들어오고 막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다음에 올 때는 서유주에서 내려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근데 내비가 어떻게 북여주로 가르치지 조금 가까운가. 두 번째 차 이제 다 풀었네요. 좋아요. 하차는 뭐 지게차거리니까 금방 하네요. 아, 이 차 다 됐는가 봐. 시동 걸었네. 자, 이 차 빠지면 복등이 되고. 토크 잘 됐어. 야, 이게 등이 이빠이라 뒤에서 바퀴를 잘 봐주네. 안 받치게. 아 뒤에 팡 밀어버서 뭐
일자등 저쪽에, 이쪽 거는 괜찮은데 저쪽 거 잘못하면 깨질 뻔했네. 와, 살살 신호대로 살살 잘했네. 이쪽 거 봐보세요. 이쪽 거는 완전히 거의 붙었다. 빠꾸 이거 빠꾸. 뒤에서 안 봐줬으면은 잘못하면 조금만 쿵 밀어버리면 그냥 깨져. 아, 일단은 잘 됐습니다. 하차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거리가 되놓으니까 금방 합니다. 바짝 들렸을 때 타이어 점검해야지. 3축. 아유, 3축 타이어 이제 야마가 얼마 안 남았네. 이쪽 괜찮고, 이쪽 것도 괜찮습니다. 아씨, 야마가 이제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올겨울 넘구겠나. 6년 차 나오고 아직 한 번도 안 바꿨어요. 미쉐린, 확실히 미쉐린 좋아요. 좋아, 다 됐네. 덮고 내렸네. 아, 그대로 안 내렸네. 됐어, 내가 빼가 닫으면 돼. 네. 고맙습니다. 닫고. 컨테이너 안에 깨끗하나. 오우씨, 이거 뭐 문제가 있어갖고 이거 물청소 해라 하겠네. 에이, 물청소 해야 돼. 이거는 뭐 쓰레가 되지도 않고 이거는 100% 물청소네. 크크크. 100% 물청소네. 부부까지 60km, 11시 42분 도착. 아이고, 점심시간 어차피 걸리고 물청소 해야 되고. 와따, 이거 뭐 물청소 이거 100% 해야 될 것 같네. 먼지가 빡 있어갖고, 흙먼지가. 자, 사무실에 연락해주고 출발합시다. 여기 상거리가 나오네요. 막히는 상거리. 막히는 상거리에서 여기도 옛날 지방국도로인데 좁네. 자, 앞에서 또 우회전. 트럭들이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네요. 이쪽으로 연결된 도로인지. 아, 여기 와본 같은데. 이 창고 저 와본 같은데. 그럼 이거 스위치는 IC로 나가면 되는데. 스위치 IC에서 빠져갖고 저 뒤에 창고, 저 한번 와본 창고 같은데 오니까. 일단 한번 나가봅시다. 맞아, 예, 상그리 맞아. 예, 우회전 해가 쭉 올라가면 아까 그 백사면 시내 있죠. 거길 가는 길이거든. 예, 여기는 한번 아까 그 창고에 한번 가봐가지고 잘 알아요. 여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다리만 건너가고 우회전 해보면 큰 길 서이천 돌게이트 금방 가요. 이 다리 건너가지고 바로 우회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 만도 작업하러 갈 때 저에서 좌회전 들어오거든. 직진하면 이천 시내로 들어가고요. 우회전 길 좋아요. 여기 사차선 쫙 해갖고 서이천 돌게이트까지. 신호등이 많아놓으니까 아까 그 차주분 말이 맞네. 신호등이 그쪽으로 가면 신호등이 많이 없다 하더라고요. 이쪽은 신호등이 이렇게 많으니까 시간 걸리네. 바로 저서 선물에서 우회전. 신둥면 저게 3번 특수지 고정집 실을 때 일로 뭐 하루에 한 번씩 다니던 데인데. 제 좌측에 저게 저 기아집 저 식당 2000 저 쌀밥집.
2004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나라님 코스 요리하는. 쭉 가가 언덕 넘어가면 서이천 IC. 서이천 IC. 서이천 IC. 서이천 톨게이트 이거 처음 생겼을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때 삼원특수지 고정집 실을 때. 그때는 저 표 뽑아가지고 요금 주고 다닐 때 아닙니까? 표 계산하러 가면 도로공사 아줌마가 내 얼굴 알아요. 아, 사장님 자주 오시네요. 처음 돌게도 생겨갖고 도로공사 아줌마들도 이 차들이 많이 안 다니거든 그때는. 내는 그 차가 막 계속 자주 오니까 알더라고 얼굴을. 중부 고속도로 하행선 본선 진입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행선 해가지고 조금만 가면 호법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로 갈아타고 부곡IC로 나갈 겁니다. 자, 이번 영상도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경기도 이천 수입 작업하는 현장을 영상 담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